카타뷰 튜닝 끝판왕의 이아나입니다. 미까!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뭐 이틀에 하루는 비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비가 오면 자동차 유튜버들 진짜 힘들어요. 일단 시승도 빗길로 시승해야 되지만 저같이 튜닝 끝판왕 구독자분들이 직접 차를 끌고 오는 경우는 차가 비가 맞아서 오잖아요. 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구독자님은 비 맞으면서 왔어. 그래갖고 도착하자마자 차를 진짜 열심히 딱 감사합니다. 밖에 비 온 거 하나도 티 안 나죠. 그리고 비 안 맞고 촬영하게 장소 빌려주신 스타카도 고맙습니다. 유튜브 스타카TV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차량은 K5고요. 2016년형 차량에 12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차주분은 첫 차가 아반떼 AD인데요. 아반떼로도 튜닝을 좀 해놓고 어우 이제 나에게 튜닝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어. K5로 업을 해서 튜닝을 해놓은 분입니다. 자, 먼저 차주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K5 차주입니다. 뭐 자기소개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없어요? 안산 선부동에 살고 있는 네. 네, K5 진혁입니다. 자, 아반떼 AD도 튜닝을 꽤 많이 해놨네요. 총 얼마 정도 들었어요? 튜닝 비용? 아반떼는 한 1,400 정도 들었어요. 아니, K5보다 더 들었구나. 자, 아반떼로 튜닝을 해보고 나서 K5로 오니까 뭐가 좀 좋은가요? 일단 차 실내도 조금 더 넓어졌고, 아반떼 때는 중복 투자를 한두 번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중복 투자가 한 번도 없이 튜닝을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아, 튜닝을 레벨업을 하셨구나. 자, 그렇다면 튜닝을 이렇게 두 대째 해오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튜닝, 이건 돈 안 아깝다. 랩핑이 가장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건 좀 돈 아까웠다 이런 튜닝 있어요? 지금 차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아반떼에서는? 다운스프링을 한번 쌈마이로 했다가 승차감도 안 좋고 바운딩 칠 때마다 좀 그랬었어가지고 한 달 뒤에 팔고 그냥 서스로 갈아탔었죠. 그게 좀 가장 큰 후회였어요. 중복 투자. 은근히 다운스프링 비싼데. 아, 근데 확실히 이게 튜닝하면서 느끼는 건데 차는 진짜 돈하고 너무 비례해요. 싼 건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가장 마음에 드는 튜닝 중에 하나가 랩핑이라고 하셨는데 이 차가 원래 무슨 색이었어요? 원래 그레이트 블루라고 남색 계열인 색깔이었어요. 근데 레드를 택한 이유는요? 제가 원래는 좀 튀는 색깔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좀 얌전한 색깔로 하고 싶어가지고 패션 레드라는 랩핑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물이 훨씬 좋습니다. 감독, 들었지? 잘 찍으라 말이야, 예쁘게. 실물 어떻게 좋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도 이뻤는데 실물로 보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실제로 보면 저 그렇게 안 뚱뚱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쪼꼬마고요. 그렇게 머리 안 큽니다. 네, 네, 맞아요. 그죠? 지금 내가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뒤에 때리고. 아니잖아, 아니잖아. 맞죠. 자, 본격적으로 튜닝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뿅 해줘요. 뿅. 일단 랩핑은요, 패션 레드 랩핑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제스트 프론트 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제스트 바디킷을 들려놨거든요. 앞쪽 튜닝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그리고 엔진룸을 열어보면 오픈읍기하고요, 블로우 밸브를 해놨는데 이 차가 디젤 차량이에요. 그래서 사실 디젤이라 배기를 해도 뭐 별다른 소리가 없어서 차주분이 좀 불만이었대요. 그래서 오픈읍기와 블로우 밸브로 조금 만족감을 높였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배기 듣고 오겠습니다. 배기는 준비의 인증 배기 예요. 듣고 오시죠. 뿅. 확실히 소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디젤이라 그래요. 그래서 차주분이 다음 차를 사면 절대 디젤 차 안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옆쪽으로 왔습니다. 옆에 일단 이 영어 레터링이 눈에 띄어서 이게 뭐야? 그리고 저 한참을 봐. 띄어쓰기를 해주세요, 데칼 업자님. 맨, 후, 라이스, 튜닝카. 튜닝카 좋아하는 남자. 그 다음에 튜닝 업체들 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고 사이드 미러는 카본으로 몰딩을 씌운 것 같아요. 자, 옆쪽에서도 제스트 사이드 댐 먼저 눈에 띄고요. 휠은 18인치 볼케이노 휠 들어가 있습니다. GRBS 레드 일체형 서스 넣어놨고요. 앞은 펠라 4P, 리어는 순정으로 브레이크까지 해놨습니다. 옆쪽은 전체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드가 톤 다운
라운드 레드라서 되게 야하거나 날티나지 않는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휠 색깔이 레드하고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차주분이 이 랩핑색하고 휠 색깔을 되게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자, 뒤쪽에도 제스트 리어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내 보러 가시죠. 와, 차 안이 클럽이요. 여러분, 우리가 앰비언트 라이트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운전하는데 좀 시야가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주분은 푸등에다가 요 노래에 맞춰서 번쩍번쩍하는 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클럽 버전. 아, 이곳이 클럽이네. 요즘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많은 클럽들이 영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기다려라. 간다. 누나 간다. 기다려라. 코로나 전에 제가 클럽을 한번 갔는데 구독자님이 저는 그냥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봉 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봉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진짜로 그 구독자님이 너무너무 소리 크게 이현아다 이런 거야. 근데 왜 클럽에서 갑자기 이렇게 노래 촥 잦아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 이현아다 이래가지고 나 그날 제대로 못 놀고 집에 왔다. 이현아도 사람이다. 이 하나도 논다. 제법 놀 줄 아는 날라리다. 놀라지 마라. 실내는 되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 일단 LED 풋등을 비롯해서 지금 블랙 앤 화이트로 위쪽에는 엠보싱 되어 있고요. 킨튜나와 후사를 보니까 또 우리 VIP 세단 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VIP 세단스러운 이 테이블도 눈에 띄고 차주분이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걸 정말 잘하네요. 이런 꾸미는데 되게 일가견이 있고 잘 꾸미네요. 그래서 실내에는 차주분 스타일로 많이들 자동차 액세서리를 진짜 많이 넣어놓은, 그리고 방향제도 코디를 너무너무 잘해놓은 이런 실내를 보셨습니다. 자, 이하나의 튜닝 끝판왕, 여러분의 차도 튜닝 끝판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카톡 SEULBANN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직원이 바뀌면서 조금 일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바로바로 안 갑니다. 왜? 촬영 중일 때는 답변을 못해. 그래서 보통 이제 편집하는 중간중간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답변이 어렵다는 점, 괜히 막 왜 카톡 안 봐요? 왜 카톡 안 봐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카톡 SEULBANN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차량 협찬해 주신 차주분께는 얼마 전에 성황리에 공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기구에 촥 붙여서, 운동을 튜닝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촥 붙여서 영상 보면서 튜닝을. 원래 가격은 배송비 포함 19,900원이지만 이하나TV 공동구매 기간 동안에는 배송비 포함 15,000원, 공동구매 기간 동안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삐까! 톡 선물로 드릴 거예요. 튜닝할 때 차 외장에다도 촥 붙이면 좋고요. 운동할 때도 헬스기구에 촥 붙이면 좋은 피톡 선물로 드릴 거고, 이하나의 튜닝 끝판왕 실버 스티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요즘입니다. 속도 좀 줄여야 돼요. 빗길에서는요. 좋은 차 4륜 구동 다 필요 없어. 속도 줄여야 됩니다. 감속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항상 방어운전 배려운전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드라이브 라이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차주분하고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자고요. 안녕. 뿅.